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요 녹화를 했는데, 맨 뒷부분에 해설을 엉터리로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오늘 강의, 조금 이따 그 지금 할 강의를 하기 전에 그 글이 보여서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그거 삭제한 다음에 30분 동안 녹화해놓은 거 제가 뭐 편집할 실력이 있으면은 뭐 편집하면 되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편집하는 것보다 새로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새로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저도 글을 보다 보면 이 한문은 그런 점이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글이 바로 그냥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해석할 때막 글이 꼬이기도 하고 글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글을 볼때 어떨 때는 저기 뭐랄까 그 조심성 없게 막 빨리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니까 여러분도 예, 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제 이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르고 오류를 범한 거는 관계가 없는데, 예, 제가 알고 있으면서 그 오류를 그대로 방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자가 이제 무성 땅에 이제 거처 하셨는데, 그때 당시 월나라 도적국가 왔었다. 예,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노나라 밑에 월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밑으로 해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혹자가 그러되 누군가가, 여기서는 뭐 증자 제자겠죠, 문인이, 선생님 지금 도적놈들이 곧 마을에 다다를 것 같으니까 어찌 잠시 피하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건 증자가 말하는 거죠. 증자가 우리 집에 사람들, 이 도적놈들이죠, 도적놈들이 거처해서, 도적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땔나무들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 예. 요거는 이제 금지사로, 없을 무보다는 금지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뭐 좋겠죠? 금지사로. 예. 그래서 이제 월나라 도적들이 이제 물러간대. 가로대 아마 이뭐 전적인 어떠한 그 군인들이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그런 거죠. 예. 우리 담장을 수리해라. 이때는 뭐냐면 그 증자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제자들한테 야, 너들 빨리 가서 먼저 우리 담장을 수리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수리가 되면은 내가 장차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월나라 도적이 물러가는 거를 증자가 돌아오셨다. 예, 다시 무성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좌우가 가로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죠. 이제 그때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이처럼 충칙하고 예, 공경스러웠거늘, 자, 도적이 이르러는 선생님이 먼저 도망가시고, 예, 도망가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본보기가 된 거죠. 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보기. 왜냐면은, 증자는 어른인데, 도적놈이 오면은 뭐 대적하고 뭔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서 백성의 본보기가 되고, 되시고, 도적이 물러가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니, 태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말로 잠옷 이러세요. 자칫 이거는 조금 불가한 것 같다. 선생님의 행동 자신이 옳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교적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심유행이 아니고 사람 이름 일단 항으로 읽습니다. 보통. 예. 심유항이 말하기를 이 문제는,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에이쿠, 예. 이와 같은, 자, 이거는 뭐냐면 증자의 처사죠. 이와 같은 증자의 선생님의 처사는 너희들이 알바 아니다. 이게, 자, 야, 너희들은 이런 거뭐 몰라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바 아니다. 이러는 거는 너희들의 현재 지식 수준으로서는 증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자, 옛날에 예, 내가 심유가 예, 심유왕이 일찍이 옛날에 예,
부추라고 하는 자, 요거는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추라는 사람이. 예. 다만 이제 글을 통해 가지고 부추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재앙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그때 선생님을 따르는 자가 70사람이나 됐는데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에 휩쓸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 무성은 노나라 음명이요. 합은 합을이다. 자원은 증자의 문인이다. 충경은 무성의 대부들이 그 증자를 섬기는 것이 충성스럽고 공경스러웠다. 민망은 말하자면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서 본받는 것이다. 예, 본보기죠. 증자는 굉장히 예, 인격자로서 그 당시에 그 사회 지도급 인사였죠. 정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심유왕은 예, 제자로서 성명이다. 예, 말하자면 증자가 일찍이 심유씨 집에서 이렇게 거처를 했었는데 당시에 부추라는 자가 예, 난을 일으켜서 예, 와서 심유씨를 그 집안을 이제 공격했던 게 예전에 예, 우리가 이거 전국 저기 춘추자전 읽어보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래서 증자가 그 제자를 자 통솔해서 떠나갔다. 그래서 그 난리에 휩쓸리지 않았다. 말하자면은 그 사빈. 자 여기서는 선생과 빈사. 예. 사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대부의 선생을 말하는 거죠. 선생의 위치와 손님의 위치로서 일반적인 신하와 더불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거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자사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맹자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사가 위나라에 계실 때에, 그때 제 나라에서 또 도적들이 쳐들어왔었다. 혹자가를 때, 자, 도적이 이르렀으니 어찌 떠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피신하세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자사가를 때, 요 그분, 자사의 이름이에요. 자사. 내가 만약, 이러죠. 만약, 가정법이죠. 만약 내가 떠나가면, 그래서 요 토가 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현토는 억지로 갔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임금님께서는 누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리오. 요까지가 이제 자사가 한 말이고 요거는 이제 맹자가 인용한 거죠. 리오 그리고 나서 하신이라. 맹자 그러되 증자와 자사는 그 마음 자세, 마음 자리가 같다 이런 소리예요. 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처리하는 방식이 남이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이런 소리예요. 증자는 그때 당시 선생님의 위치였고 또 부형의 위치였다. 나이도 많았다는 얘기죠. 이때 자사는 신하이며 직책이 신하였었고 그 직책이 낮았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증자 자사가 만약에 위치를 바꾼다면 여기서도 가정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뒤에 직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약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만약 이런 소리죠. 예,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예. 미는 여기서 천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낮은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진짜 어떤 천박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윤씨가로대 해를 어떤 경우는 해를 피하고 어떤 경우는 자 난에 죽는다. 예, 환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피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난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증자에 해당되고 이거는 자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같지 않은 것은 소처지지가 그 처할 바의 위치가 자 처할 바의 위치가 같지 아니한 것이다. 군자의 마음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옳은 것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논어의 공자 제자들이 공자는 무정냐 무망냐 하야 의지여비 오직 의와 더불을 뿐이다.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역지즉 다 능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그 글에 있어서 핵심이죠. 눈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공시가로대 옛날의 성현이 언행이 부동하고 사업이 다르나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돈은
미시도 일찍이 갖지 않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아마 불자가 있지 않을까? 아, 예. 이거 좀, 네. 문맥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자가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만나는 바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기를 마치 권영이라고 하는 건 저울이죠. 예. 저울에서 예. 물건을 달아서 물건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런 소리죠. 높고 낮은 것이 자주 변하니 저울 눈금이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 같음에 해가 되지 않는다.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용의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성인의 행동은 우리가 간과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임기응변식으로 그 하면은 자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완용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고종의 명의였다 하더라도 그 이완용이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을사오적이라 가지고 다섯 그 대신들만 그냥 문제 삼고 이 저기 뭐야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한 고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다섯 명의 그 신하들도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예, 시켰다고 그래서 하면 그러면 누군가 했겠죠. 어쩔 수 없이 예,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와 같은 상황 논리하고 성현들의 상황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봅니다. 예. 저자가 말하기를, 자, 제 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사람을 시켜서 선생님을 이렇게 엿봤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이게 사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사찰은 감시하고 사찰하는 거죠. 근데 과연 선생님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맹자한테. 그러니까 맹자한테 내가 어찌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겠느냐. 알고 보면 요순도 사람과 더불어서 같았다. 예. 이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맹자는 그냥 맨날 엄필증 선선선하고 말만 하면은 성이 선하다 하고 요순을 근거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요가 순이 현명하고 어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단주거든요. 단주보다 뛰어나니까 단주를 물리치고 순한테 천하를 넘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선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양했다. 예. 정말 선양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여러분, 그, 맹자 뭐 강의하고 이런 분들은, 예, 그냥 이렇게 칭송을 하죠. 지금도. 진짜 과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문제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자는 제 나라 사람이다. 감은 몰래 보는 것이다. 예, 정당하지 않은 거죠. 성인 또한 사람이니 어찌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겠는가? 예. 자, 요게 아주 그 뭐랄까 재미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을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설명을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조금 있어요. 제 나라 사람이 예, 누군지는 모르죠. 예, 마누라 한 사람도 두고 처벌 또한 사람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니까 가능하지. 예, 이게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기 질투심이 많은데, 아, 이거 보면은 처와 첩이 굉장히 온순한 것 같아요. 이거 난리 난리죠. 예,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가. 예. 그런데 이 처와 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낭인은 자기 남편이죠. 남편이니 출타를 하면 반드시, 자, 술과 고기를 아주 만족스럽게 먹은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처가 의심이 되죠? 먹는, 더불어 예, 음식과 음식하는 자가
누군가를 이제 물으니,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대답이 하기를, 모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야.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처가. 그래서 그 첩한테 일러 고아에서 말해요. 야, 자네 말이야, 동생. 우리 남편이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류를, 술과 고기를 아주 이렇게 만족스럽게 드신 이후에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누구하고 도대체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를 물었더니, 아니, 남편 하는 말이 모두 부자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일찍이 우리 집에 유명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 야, 내가 장차 앞으로 낭인이 가는 바를 이렇게 엿보아서 엿보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 남편이 가는 바를, 예, 몰래 따라갔다는 소리죠. 몰래 따라갔다. 근데 편주가 두루두루죠. 중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 가운데 있어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중국하고 다른 데가 나라 가운데를 두루두루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염탐해 보니까 정해진 장소도 없이. 그리고 보니까 입담하는, 서서 담소 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내, 그러다가 마침내 동각파 간에, 아, 이게, 여기 글자가 이거 또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동각파의 간에 그 제자, 이게 글자가, 아, 이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각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지역에, 동각, 저기에 그 제사 지내고, 예,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나머지를 구걸해가지고 만족스럽게 먹지를 못하거든 또 돌아보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것이 바로 염족지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저기 그 중경서 독법에서 염족지 도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거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 이런 말도 조금 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저도. 예.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동양하듯이, 예, 공부하러 다니는 거. 이것도 염족지도예요, 여러분.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상에서도 보기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학문, 저 학문, 뭐 이것저것 막 뒤적. 그게 염족지도예요, 이쪽에. 그것도. 예.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나 학문을 구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방법상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참 밥이 식은 건지, 상한 건지, 잘못된 건지, 물이 썩은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도 모르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아무거나 막 먹는 거. 그게 염족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공부를 우리가 했어도, 예, 한양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 미로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이기도로서 하자면, 그 올바름으로서 길로서 나갔자면, 바로,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 학문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점, 나쁜 점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거기에는 그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처가 돌아와서 그 첩한테 고하여 말하기를, 아, 우리 남편은 우리들이 진짜 하늘처럼 떠받들은 바며 종신 누기고 죽을 때까지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인데, 야, 내가 가서 보니까 오늘 이와 같으니, 예. 이와 같다. 그래서 그 첩과 더불어서 그 남편을 비웃는 거죠. 비방하면서, 자, 서로 집 가운데에서, 뜰 가운데에서 우는 거예요.
예, 서글퍼서 우는 거죠. 아유, 저런 인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다. 그 짐작이 오시죠.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때 낭인이 남편이 그와 같은 사실, 예, 처와 첩이 자기의 그 행색을 모른다고 이렇게 몰랐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의종, 야, 이게 뭐냐면 거드름 피면서 헤헤, 뒷심 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잘 먹었네 하고, 그래서 외로부터 들어와서 그 첩한테 교만을 떨은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머릿장에서 마땅히 맹자와 할자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글이 빠진 것 같다. 양이는 남편이다. 염은 포만이다. 현자는 부귀한 사람이다. 앞에 있는 이 희는 사시다. 미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행하는 거. 그래서 미행해서 따라가서 그 남편이 남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거다. 판은 무덤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 동각 파간 무덤가에 그 이게 잘 의미가 안 통하네. 거기에 가서 무덤주위에 가면 장사 지내고 음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걸 얻어먹은 거죠. 고는 망이다. 산은 원망하고 꾸짖는 것이다. 이의는 여기서 요거는 이의를 읽으셔야 돼요. 희열자득지만 거드름 피는 모습이죠. 거드름 피는 모습. 희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거를 겉으로 거드름 피면서 이렇게 자득 뭔가 얻은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자, 군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자면 사람이 부귀와 이달 어떠한 사회적인 명성이죠? 명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현실에서 구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부귀와 명성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군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마치 그 행동에 대해서 처와 첩이 부끄러워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울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울지 아니하는 경우 드물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여기고 서로 운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제가 깜빡 잊고 해석을 잘못했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부귀를 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만일의 경우 그 처와 첩이 그것을 볼것 같으면 가정법이죠. 볼것 같으면 이렇게. 부끄러이 여겨서 울지 아니할 자, 아니할 자 적다.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말하자면 가히 부끄러움이 수치감이 심한 경우다. 조씨가 말하자면 오늘날 부귀를 구하는 자는 모두 자 왜곡하는 거죠. 어떠한 사실을 왜곡한 도로서. 여기 재밌어요. 한밤중에 그 불쌍함을 빌려서 구걸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밤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낮에 사람들한테 교만을 떠는 거예요. 백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혼야는 밤이죠. 밤에는 그와 같은 거뭐 국회의원 하는데도 가가지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 무슨 소신이 있습니까? 별로 소신 없잖아요. 국회의원 시켜주면은 뭐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안 주면은 변절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 시대가 이랬다는 거죠. 이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소신 있게 자기의 어떤 그 꿈을 가지고서 하는 분 있으면 우리가 박수 쳐줘야죠. 근데 사람은 항상 그 이의 특실 가지고서 그 자기 뜻을 변하고 어떠한 사실을 왜곡하고 그러죠.
이런 건 참, 예,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가 들어오면 낯짝이 두꺼워야지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조금만 하면은 감정이 노출되고 흥분하고 이러는 성격 가지고는 여러분, 뭐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이 손가락질만 해도 머리를 못 드는 판인데. 예. 자, 저도 뭐 강의하다 보면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못하고, 예,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짬을 내가지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예, 한의원에서 이거 그 파일 만드는데 이것이 작게 안 걸려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대충, 한 번은 대충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직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약간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하면서, 아, 이건 뭔가 이거 잘못했다라는 걸 약간 느껴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뭐를 잘못했냐면은 해석을 처음에, 이거를 해석을 잘못했어요. 예. 요거는 그냥 불쑥,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처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 울지 않는 자,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불자를 맨 나중에 해석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서로 읍지 아니지 아니할 자 경우가 이렇게 한 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여기서 무불수야이 불상업자 이렇게 써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서, 자, 서로 울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드물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 운다. 이런 소리죠. 이걸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예. 자, 아이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